안녕하세요. 큐레이터 박수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감상부터 하시겠습니다. 강남 테일한로의 포스코 센터 앞마당 한 덩치하는 작품이 떨어져 있습니다. 작품을 따라서 360도로 삥 둘러보다 보면 이내 힘차게 피어나는 듯한 거대한 꽃 한 송이의 형상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9m, 무게는 무려 30톤이나 하는 이 작품은 현대미술의 대표적 거장인 미국 작가 프랭크 스텔라의 꽃이 피는 구조물이라는 작품입니다. 부제인 아마벨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아마벨은 더 많이 불리게 되는데 가슴이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프랭크 스텔라의 절친한 친구 딸의 이름이 아마벨인데요. 친구 딸 아마벨이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자 스테인리스 스틸의 그 비행기의 잔해를 더해서 1년 반 동안 엄격한 설계와 작업을 거쳐서 97년도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거대한 작품 밑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면 초대형 볼트에서 흐르는 강력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섬세하게 빚어낸 주름, 꽃가루가 흩날리는 것 같은 찢어지고 부식된 디테일을 보고 있으면 작품의 소재가 철이라는 것으로 작업했다라는 것이 쉽게 믿겨지지가 않죠.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곧 무엇으로 변이할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프랭크 스텔라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반죽되어서 포스코 앞에 툭 하고 올려놓아진 아마벨은 포스코 건물 외벽에 투명한 유리에 일률적으로 노출된 철의 심플함과 대조를 이루면서 상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꽃의 형상은 형형색색의 조명이 입혀지는 야경에 더욱 도드라집니다. 장밋빛으로 붉어지는 아마벨 황혼경에 함께 물들고 싶으시다면 매일 조명이 켜지는 저녁 시간대에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프랭크 스텔라는 1960년대 미니멀리즘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추상회화와 조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작업마다 무한한 변화를 선보이고 있는 그의 작품 세계를 압축하듯이 아마벨에는 평면 회화를 탐구하는 작가의 끊임없는 실험, 욕구와 도전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벨의 소재인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이 슬지 않는 영원 불멸의 의미와 현대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아마벨이 한때 원조 벤처 신화의 메카였던 테헤란로에서 또 다른 활약을 향해서 동력의 상징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